자, 이번에는요. 자, 우리가 아까 그 노래 9988 노래 불렀었죠? 네, 그거 유인물 어떻게 다 챙기셨어요? 좀 하나씩 꺼내보세요. 아까 하나씩 드린 거. 예, 비가 와서 좀 비를 맞았을 것 같아요. 자,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앞서서 1부에서는요. 통일기원제가 열렸는데요. 오전 8시 이곳 평화의 공원에서 성화를 채화하고 은평구민이 릴레이로 통일 성화를 들고 달려서 동산 봉수대 점화, 봉화를 올려 은평으로부터 우리나라 전역, 예, 북녘 땅에까지 은평구민의 통일 염원과 의지를 알리는 행사가 오전 8시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통일의 염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통일 대한민국 9988이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겠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아까 올라와서 말씀해주신 배정호 사무처장님께서 노래 곡도 만드시고 노래 가사 말도 쓰셨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 한번 연습삼아 불러봤는데요. 자, 한번 꺼내시고요. 한번 의미있게 음정이 좀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한번 씩씩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을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9988. 자, 종이 꺼내시고요. 있으신 분들은 9988 9988 9988 9988
예, 처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이제 조금 연습을 했고, 앞으로 은평구에서 이 노래가 많이 불려지고요. 또 이 노래가 북녘방까지 불려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인생은 60부터 9988, 9988. 예. 자, 통일 대한민국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